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네, 오늘은 특별한 동생과 함께 리액션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 해볼 리액션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모리셋 아몬이라는 가수가 이제 커버했던 또 영상이 있다는데요.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다 함께 보시죠. 보시죠. 제목이 디사이네이션이라는 제목인데 영상이 되게 귀엽다.
이렇게 모리스 나몬의 리사인네이션이라는 또 커버곡이죠. 대한민국의 이영현이라는 가수의 체념이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한 것 같습니다. 정말 보는 내내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굉장히 말이 안 나오네요. 예. 왜 이제서야 모리세 나온이라는 가수를 제가 알게 되었을까요? 진짜 정말 필리핀에서는 정말 대단한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리세 나온의 일단은 제가 느끼는 장점은 왕급 조절, 진짜 강약 조절이 정말 그 심금을 울리는 그 목소리도 있고요. 경훈은 또 어땠어? 저는 이런 노래가 이렇게까지 바뀔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듣는 내내 진짜 호황되고 진짜 당장 지금 필리핀으로 떠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진짜 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영현 버전, 오리지널 버전도 좋지만 또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가수가 우리나라의 그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거는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너무 유명하지만은 노래로 그렇게 멀리서 일단 필리핀에서 이렇게 듣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영현 가수가 부른 것보다 그러니까 원곡 버전보다 이제 모리세 나몬이 부른 버전이 더 좋다. 네, 저는 진짜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일단은 저는 1절에서 느낀 거는 이렇게 약간의 좀 잔잔한 리메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절이 지나고 2절부터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죠. 그 노래에 대한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마지막 사비 3절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게 사비를 부르니까 정말 닭살이 아직까지 닭살이 있네요.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리액션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모리셋 아몬의 리사인 네이션이었습니다. 굿바이.